네, 안녕하십니까. 게임 난투의 마랑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킴입니다. 예, 저희가 오늘 들고 나온 게임은 네. 신규 게임입니다. 예. 시나인. 시나인. 예. 얼핏 보면은 듣보잡인데 네. 요게 또 24일 날 티저 사이트를 이제 오픈하면서 네. 예, 다시 또 화제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예, 또 시나인이 뭐냐고면은 네. NHN 있잖아요. 예, NHN. 예, NHN 한 게임 인데 예. 거기서 자체 개발 스튜디오가 있다고 합니다. 네. NHN 게임즈라고 뭐 아크로드랑 네. 네, R2가 있는데 네. 아크로드는 제가 참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. 제가 처음으로 이제 팀장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맡은 프로젝트가 아크로드 관련된 건데 네. 참 게임성이 저랑 안 맞아가지고 아 참 네. 뭐 하여튼 뭐 그때 뭐 개발비 100억 투자 국내 게임이라고 이제 눈길을 끌다가 맞아요. 뭐 실제로는 100억을 안 쓴 걸로 밝혀졌죠. 예. 비밀리에 이게 나왔고 이제 R2는 어제 잘 모르겠어요. 예, 아킴 씨 R2가 뭐죠? 네, 리볼루션 2라고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혁명 게임이다. 그래 그 당시에 나왔는데 아, 그 뭐 우시아시아 대부하는 게임인가 싶어서 시도는 되게 좋았는데요. 예. 그때 또 유명한 게임들이 많아서. 뭐 물론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만 좀 너무 다른 게임이 잘 나가는 바람에 좀 약간 묻힌 그런 케이스죠. 네, 뭐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네. 뭐 전혀 나쁜 게임은 아닌데 네네. 또 기대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네. 그 기대치만큼 좀 그 낮았던 건 사실이에요. 그렇죠. 또 NHN 하면 와, 잘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나. 네. 그래서 이제 NHN은 사오기 시작합니다. 씨 안 만들어 그래놓고 이제. 뭐 반지의 제왕이나 네. 네, 몬스터 헌터 미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저 또 그 기대작들을 사왔는데 네.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. 그렇죠. 손에 아니야 손에. 근데 요거 이제 메꿀만한 게 제가 보기엔 시나인이 메꿀만해요. 그동안 손해를 네. 잔잔 소개해드리면은 네 시나인 네 플레이어블 하면은 컨티넨트 오브 더 나이스 잘 몰랐어요. 한글로 적어놨어. 예. 예, 여기 이제 예, 예. 대륙 9개 대륙이라는 뜻이죠. 네, 그렇죠. 이제 C9의 세계관에는 9개 대륙이 존재한다는데 네. 이름은 모르겠어요. 뭐 아프리카 되나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식으로 대륙이 9개가 존재하는데 네. 아, 나라가 아니고 대륙이야. 아, 그치? 엄청 크네요. 모르지 뭐 섬 9개일 수도 있는데 나와봐야겠는데. 네. 난 처음에 국가가 원인 생각했는데 대륙이네. 네. 어느 날 이제 이계라고 하면은 뭐 양반들 좀 살고 요런데 네. 그런데 차원문이 이제 일그러져 갖고 열린다고 합니다. 아. 거기서 이제 뭐 악마도 나오고 뭐 군단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대륙이 이제 멸망의 위기 네. 맞아서 이걸 구한다는 아주 아주 전형적인 환타지풍. 감당할 수 없는 악이 나오고. 네. 요걸 또 헤쳐나가려는 용사가 나오고, 네. 이런 거 아니겠어요? 맞아요. 네. 뭐, 모든 판타지가 다 그렇죠. 반지당도 뭐. 그랬고, 네. 마게마 인연도 그랬고, 네. 일단, 악이 있어야 뭐, 선한 쪽도 있는 거니까. 이게 바로 흑백 논리잖아. 어? C9이 예전에 한번 주목을 또 받은 적이 있어요. 네. 왜냐면은, 6월 19일, 작년이 아니고 올해 6월 19일. 아, 네. AMD에서 차세대 그래픽 솔루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. AMD. AMD 한번 많이 들어보셨죠? 예. 예. 일단 뭐 CPU가 뭐 인텔과 AMD 이게 양대 산맥으로 나눠지죠. 네네네. 좀 인텔이 세긴 하지만 예. 그 싼 가격과 그에 비해서 강력한 그 기능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 안 사용 안 해요. 전 인텔 팬이라. 예.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네. 같이 해요. 네. 아, 아신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. 뭐. ATI, 라디온. 맞아요. ATI. 그렇죠? 라디온 시리즈는 뭐, 예, 유명하죠. 유명하죠. 예. 그리고 지금도 아직 뭐 싸우고 있는데, 라디온이 게임에 좋냐, 지포스가 좋냐. 맞다. 예. 그랬다가 이제, 점점 이제 지포스로 갔어요. 네. 신규 게임들 다 지포스, 엔비디아랑 짝짝꿍 해가지고, 네. 개발을 했기 때문에, 이제 라디온은 에이씨, 막 그러고 있는데,
그 열받으니까 이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해서 발표를 했는데 예. 이때 이제 그 데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좋다. 그렇죠. 예, 이렇게 예. 좋다. 그게 C9이었어요. 아, 그게 C9이었어요. 예. 야, 그 완전 다, 어, 완전 다른 게임이던데. 전 이때만 해도 C9가 뭐 어느 뭐 미국 뭐 조그만 뭐 게임이겠지 그랬는데. 네. 일단 한국 최초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. 뭐냐면 아. 한국 이제 개발 게임과 일단 하드웨어 업체가 네. 만난 일명 월드와이드 런칭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. 네네. 아, 참 대단해. 야, NHN이, 역시? 야, 크게 노네요. 아무튼, 대부분 맞아. 게임들이 네, 뭐. 엔비디아 해가지고, 네. 그 지퍼스를 많이 사용하는데, 네, 네. 네, 뭐 콘솔 게임이나 아니면은, PC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게임 로딩할 때 나 항상 이제 들리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? 엔비디아. 맞아, 진짜 그렇다. 네, 간지러운 여자분들이 엔비디아 그랬는데, 예, 네, C9을 기점으로 해가지고,